김희명 씨 그 초안 낸 것을 뺏긴 거죠. 이거는 강탈당한 겁니다. 일하고 학업하고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좀 뭐 포괄적으로 인용이 뭐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려다 준다고 고개 네. 있는 가족.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한 달여 전 뉴스타파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체육계 유일한 공립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의 연구 부정이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를 바탕으로 뉴스타파가 250여 편의 논문을 조사한 결과 갓 임용된 교수부터 전 총장과 현재의 총장 직무대행까지 한국체육대학교의 상당수 교수들이 연구 부정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벌어진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시리즈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제자의 논문을 베껴서 연구 실적을 가로챈 교수들을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개봉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일명 우생수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극적으로 은메달을 목에 건 국가대표 여자 핸드볼팀의 토혼을 담은 영화입니다. 비인기 종목의 서울음을 이겨낸 가슴 뭉클한 사연은 스포츠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40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수들은 영화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탐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의 특성상 등장인물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묘사되면서 실제 모습과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생순의 실제 주인공 중 한 명인 임호경 현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은 영화가 아닌 실제 선수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임 감독은 영화 속 팩션을 하나하나 찾아냈고 이를 정리해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체육대학교 하홍용 교수의 지도로 2011년 2월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임 감독의 논문이 나오기 3개월 전인 2010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한 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두 논문은 제목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마치 일란성 쌍둥이를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서론의 내용은 일부 달랐지만 본론의 역사와의 가능성으로 본 스포츠 영화 부분은 복사한 듯 똑같습니다. 논문의 핵심인 영화 우생순의 팩션 분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판박입니다. 임 감독의 논문에서 자기 면담과 나라고 표현된 것이 각각 임호경 면담, 임호경으로 바뀐 것과 서술로 세 곳이 다른 것을 제외하면 A4지 10장 반 분량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임 감독의 논문과 거의 똑같은 논문을 제출한 학자는 누굴까? 하홍용. 바로 임 감독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해준 한체대 교수입니다. 제2저자로 기재된 정형균 교수는 임 감독의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임 감독을 만나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임 감독은 하 교수가 비슷한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하 교수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휘 같은 거에 있어서 이렇게 다 잡아주고 하셨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네, 그렇게 연구하는 건 있지만 내 논문은 석사든 박사든 다른 사람이 모방을 할 수가 없는 논문이에요. 제 말 한마디가 이분들한테 제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저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한 체대를 찾았습니다. 문이 굳게 닫힌 연구실. 하 교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 교수의 집 주소를 수소문해 찾아갔지만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하 교수님 좀 뵈러 왔는데. 네? 하 교수님이요. 아, 그 전 주인분이신데. 논문의 공동 저자인 정영균 교수와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이 실제로는 논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네. 내 기억으로는 먼저 그러한 문제 부도덕적인 게 뭐 의도적인 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그 과정이나 뭐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틀림없이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 저희들이. 예. 아 교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요? 아니 지금 내하고 학문용 교수하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뭔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을 펴낸 전문가는 하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했다. 이거는 지도 교수가 그 지금 이홍영 씨가 초본을 네. 드래프트를 이제 지도 교수한테 줬을 거예요. 그러면 지도 교수가 이거를 자기가 급해갖고 이제 논문을 만든 건데 왜 이모경 씨를 안 넣었는지 모르겠네. 바보같이 했네. 이모경 씨 이름만 넣었어도 문제는 없었을 텐데. 이모경 씨는 이건 완전히 그러면은 이모경 씨 그 초안 낸 것을 뺏긴 거죠. 이거는 강탈당한 겁니다. 뉴스타파는 한채두 교수 95명이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251편을 검증한 결과 절반 가까운 120편이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 발췌했다고 밝힌 논문은 단 한 편에 불과했고 실제 저자인 제자를 제1저자로 올리고 제3저자를 저자로 끼워넣지 않아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논문은 고작 16편. 13%에 그쳤습니다. 반면 지도 교수가 자신을 제1저자로 등록해 제자의 연구 실적을 가로챈 경우는 33건이나 됐습니다. 특히 김종욱 전 총장의 경우 제자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록한 게 모두 7건으로 전체 교수 중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잣대 대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때 당시는 다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들 다 마찬가지고 했었어요. 지금에 와서 잘했네 못했네 막 따지면 오히려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학교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선생하고 제자 간에 또 학교와 이 사이는 신뢰 속에서 하는데 그걸 깨버리는 게 바로 주 역할을 하시는 역할이 된단 말이에요. 정영희 현 총장 직무대행은 동료 교수 제자의 논문을 이용해 교내 학술 연구비 3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이 2008년 8월 석사학위 논문과 동일한데도 정 대행은 1년 뒤인 2009년 하반기에 관련 내용을 연구하겠다며 학술비를 지원받아 부당하게 연구비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한 논문이 분명한데 지도 교수와 제자 외 제3자가 공동저자로 들어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논문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한채대 교수 31명이 모두 75개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장했고 한채대 이외의 연구자 57명이 98개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령 혼자 쓰면 100% 인정을 받는데 혼자 쓰면 100%지만 둘이서 쓰면 70% 70% 140%잖아요. 셋이서 쓰면 또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서로 끼워주기 문화가 쌍방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거. 이번에 내가 널 끼워주니까 다음에 나 끼워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되거든요. 이게 문제.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연구 부정이 자행되는 학교에서 교수 채용인들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취재해보니 표절한 논문으로 교수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교수가 되려면 채용 과목과 관련된 최종 학위 논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엉뚱한 논문을 쓴 사람들이 채용됐습니다. 조정 과목 교수는 조정이 아니라 직장 체육에 대한 논문을, 봅슬레이 과목 교수는 생활 체육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수 임용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체육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나는 약속 안 했죠, 나고. 아니, 약속 안 했으면 나고. 아니, 뭐 하면
그러나 교수 채용 선생님. 담당 교수들은 아예 문을 걸어 잠그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김용호 교수가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전 기억 없어요. 아, 그 기억도 없는 상태인데. 지난 2010년 체육학과 레슬링 전문 실기 분야에 임용된 김용호 교수. 그는 레슬링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가 제출한 논문을 살펴보니 뜬금없이 유도 선수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유도 선수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지도해야 하는지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레슬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을 논한 논문에서 생뚱맞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똑같은 문장이 담긴 논문이 발견됩니다. 바로 연세대 대학원 강모 씨가 쓴 석사학위 논문으로 김 교수의 논문보다 7년 먼저 발표된 겁니다. 김 교수의 논문은 레슬링 종목을, 강 씨의 논문은 유도 종목을 연구한 것이지만 이 두 논문의 선행연구와 재연 부분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또 논문의 본론 부분은 중앙대 신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대부분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절검사 전문업체 무화유의 표절검사 솔루션 카피킬러를 통해 표절을 얼마나 했는지 검사했습니다. 지금 이 문서들은 지금 그 동일 연속 그 6어절 이상 같을 때에 표절 의심 영역으로 처리가 되고 계산이 되도록 지금 계산을 하였습니다. 김 교수의 논문은 총 370여 개 문장 중에 28개는 똑같은 문장이고 100개가량은 표절 의심 문장입니다. 전체 37페이지 가운데 20페이지나 됩니다. 김 교수를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당시 연구 윤리 규정을 잘 모르고 범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벌써 한 7, 8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석사 과정 중에 있었고 또 일하고 학업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좀 뭐 포괄적으로 인용이 뭐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절 행위가 드러나서 방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다른 사람의 글을 훔쳐와서 쓸 때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못 느낄 수가 없습니다. 김 교수가 이렇게 표절한 논문은 교수 채용 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문 심사에서 경쟁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졌던 것일까? 당시 심사위원장을 찾았지만 아예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아니, 뭐하면... 그런데 김 교수 임용을 심사한 심사위원조차 채용 과정이 석연찮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05년 체육학과 조정과목 교수로 임명된 변원태 교수. 그가 교수 채용 심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논문은 직장 내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 한국체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 심사 기준에 따르면 최종 학위 논문과 채용 과목의 내용이 근접해야 합니다. 근접도가 40% 미만이면 아예 2단계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그가 제출한 논문에는 채용 과목인 조정 경계에 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해 주세요. 조정 논문이 아닌데 어떻게 조정과 그때 당시 교수 채용할 때 그 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아, 예, 찍지 마세요. 아니 그 좀 그 조정 그때는 조정 논문을 쓰시지 않으셨잖아요. 당신 조정 전공 그때 어떻게 된 건 한 말씀만 그 한 말 좀 설명해 주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봅슬레이의 선구자로 알려진 강광배 교수. 그는 2012년 한국체대 봅슬레이 전공교수로 특별 채용됐습니다. 특별 채용이라도 채용 과목과 최종 학위 논문은 근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제출한 석박사 논문의 주제는 레저와 스포츠 외교로 봅슬레이와는 무관했습니다. 강 교수의 경우는 최종 학위가 채용 과목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탈락한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의 다른 교수 임용 지원자 등과 대비됩니다. 제목도 레슬링에 관해서 썼고 출연 대상자들도 전부 다 레슬링들이에요. 최종 활기가 레슬링으로 안 썼대요. 그래서 탈락이 돼버렸어요. 속박사도 안 썼고 스포츠레이도 아닌데 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한테는 이거를 적용 안 하고 누구한테는 더 얄미우니까 이거를 적용 안 하고 딴 걸 한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특히 강 교수의 석사 논문
레저 스포츠 참여와 여가 만족의 관계는 2년 먼저 발표된 생활체육 참가와 여가 만족의 관계라는 서울대 정모 박사의 논문을 대거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여가 만족도가 어떻게 다른지 연구한 이 논문은 조사 시기와 범위만 다를 뿐 논문 전반에 걸쳐 3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는 레저로, 생활체육은 레저 스포츠로 일부 한글 단어를 영어 단어로 바꾸는 식으로 고쳐 썼습니다. 강 교수에게 경위를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기자님께서 잘 취재하시고 기사 잘하세요. 저는 제가 정말 지금도 불쾌한데 제가 제 법적 모든 대응을 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국체대 측에도 이들 교수 채용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여러 차례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느 분께 여쭤봐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노 코멘트 하겠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던데. 아니 왜 이렇게 나가라고만 하시는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왜 취재에 응하지 않아주시는 거죠? 절차에 이상이 없어요.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엘리트 체육의 산실이라는 국립한국체육대학교. 그러나 지도자들이 그에 걸맞은 연구윤리와 도덕성을 지녔는지는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 빨리 가서 딱 한 시간만 시간 좀 내줘. 여기 막아놓은 거 아니야? 정서 쳐다보잖아. 시민한테 비판 저간사는 그것도 사실은 틀린 우리가 우리가 지는 거예요. 뉴스타파 따라오세요.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나 찍는 이유가 뭐야? 찍을 때 그 이유를 청와대 관한 이유를 아냐고. 이분들이 정부가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서 무슨 미흡이야? 내 자식 떠들려가고 굴어가지고 있잖아. 건지지도 않아주고 빨리 건지달라고 지금 하러 고소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중에 지금 시체가 없이 집에 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한이 되는 거야. 아줌마들 다칠까 봐 더 이상 일지 마. 사람 다쳐 사람 다쳐. 그러는데 세상에 진압 잘했다. 여경도 들어 빼고 우리 아줌마들 앞에 내려줘 와요. 어? 바다로 가서 애들 건져야지 왜 여기 있냐고. 어? 이게 대한민국 정부야? 어? 나라 망신, 개 망신, 대한민국 만만세가 아니라 개 망신 만만세다. 인정아. 아유. 아유. 단식하다가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유서까지 써놨어. 여기다가 이 유서 뜻대로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안 통과하게끔 할 거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특별 대책을 들도록
도와주시고 그거 세우라 오드라베 에스 미스 에스 미스마 예 제가 편지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예 길에 다루나 누나 갔다 그래 자세 잊어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세월을 가까이 와봐. 형님께서 왜 잘 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안 되니까 전 세계에서 알겠고 우리나라 왜 저런 애 아빠가 34일 굶고서 정부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서 나는 알린 게 잘 됐고 기쁩니다. 교황님은 방한 내내 유가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6일 유가족 대표들과의 면담 때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고 하였으나 다시는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았고 언제부턴가 세월호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참사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우리 유가족을 만난 횟수보다 짧은 방한 기간 동안 교황이 유가족을 만난 횟수가 더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유가족들이 외국의 종교 지도자에게 우리의 원통함을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교황께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위로를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내 자식이 왜 그렇게 죽었어야 했는지 알아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단식까지 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가족과 무관한 교황도 우리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딸을 잃고 사선에선 이 애비의 외면을 외면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뉴스타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탈북자 간첩으로 5명이 검거됐는데요. 이 중 유성 씨는 이미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다른 여간첩 거짓말 탐지기를 속였다는 이시연 씨도 간첩이라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뉴스타파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3명 중에서 또 한 명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관들의 강압과 회유로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입니다. 지난 3월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증거 조작이 밝혀져 큰 파문이 일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간첩이 구속됐다는 검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한 부서는 유우성 씨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였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브로커를 납치하려 시도했다는 것과 탈북자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정원의 정보망을 탐색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비전향 장기소의 가족과 접촉하고 탈북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구치소 생활 중에 체중이 무려 14kg이나 늘어서 유우성 사건이 조작으로 밝혀진 뒤 새로운 간첩 사건이 생겼다는 소식은 보수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합동신문센터의 식사와 생활이 좋아서 살이 14kg나 쪘다. 남한의 구치소 밥이 북한 명절 밥보다 좋다는 등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로 새로운 간첩 사건이 생긴 것을 알게 된 민변 변호사들은 간첩 혐의자 홍 모 씨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조작된 혐의가 짙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당시 변호인단이 홍 모 씨와 만나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홍 씨는 국정원이 절대 자신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북한에 남은 가족들도 데려와 주겠다고 약속해서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드님하고 딸 둘이 죽고 있다고요? 아니 저 그 자백을 딱 끝난 다음에 네? 그 자백을 딱 데려다 주겠다. 이게 사과된다. 데려다 준다고? 네. 북에 있는 가족? 네. 평양에 있는 것도 데려오는데 우리 평양에서도 우리 사람 데려왔는데 왜 그 국민들 못 데려오는가? 이게 문제 같습니다. 홍 씨는 국정원 측이 돈도 주고 직업도 주며 생활을 보장한다고 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도 살아갈 수 있게 집도 주고 직업도 주고 뭐 돈도 주고 이런 거 아니다. 네? 그랬단 말이다. 그리고 뭐 돈 같은 것도 그랬습니다. 네? 다른 놈들은 돈 주게 되면 저렇게 짓지 말라고 이래서 네? 그리고 그다음 김정일이 그 뭐 촉한지 네? 그것도 우리 국정원에서 우리 돈 낮춰서 그 사기 만들었는데 네? 그 김정일 촉한 무슨 뭐 기억한다고 나가봐야다 하니까 어떻게 비트지 썼지 말고 그러니 국정원에서 말했다 말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돈 딱 도와준다. 그러나 홍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재판에 출석한 국정원 조사관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약속도 회유도 한 적이 없고 홍 씨 스스로 자백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탈북 브로커인 유모 씨가 2013년 북한에 있던 홍 씨에게 박모 씨 모녀의 탈북을 부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홍 씨는 브로커 유 씨와 두만강을 건너 탈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박 씨 모녀를 데리고 먼 길을 이동했고 결국 압록강을 건너 탈북했습니다. 중국 땅에 닿은 홍 씨는 브로커 유 씨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연락했지만 유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왜 오지 않았을까? 홍 씨는 당시 브로커 유 씨가 돈을 요구하자 박 씨의 가족이 거절해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받지 못한 브로커 유 씨는 박 씨 모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고 일행은 다른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브로커 유 씨는 탈북시키느라 돈이 들었다면서 비용을 계속 요구했고 박 씨 가족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브로커 유 씨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유 씨는 170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고 결국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욕은 당연한 거고 뭐 그 요양사 일을 하고 있다니까 뭐 탈북해가지고 기저귀 치우는 그런 똥만 치는 일을 하려고 여기 왔느냐부터
하여튼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욕설까지 이어가지고 문자 오는 거를 제가 수십 통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결국은 이제 그 기가 이제 자기 담당 형사에게 고발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벌금형을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은 브로커 유 씨는 박 씨 어머니가 누구를 믿고 돈을 주느냐고 거절해서 탈북한 박 씨 모녀를 데리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 유 씨는 홍 씨가 간첩이라고 국정원에 제보했습니다. 몇 차례나 만날 약속을 어기고 탈북자가 납치된 적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오라고 하는 등 홍 씨가 자신을 유인 납치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 씨는 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브로커 유 씨를 유인 납치하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끝없는 반복 질문과 회유에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외로 하는 거 하고 그것만 한 10일 동안 했던 거 있고 그 다음에 너 간첩이 아닌 걸 증명해라. 네.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는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몇인가? 왜 이걸 아직 좀 물어보는가? 그러니까 말하기 아직도 그 상황을 파악한 데가 도망치는 거 한 번 들어서 나쁜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홍 씨는 과연 간첩일까요? 그가 만약 간첩이 아니라면 유성 사건이 있었음에도 국정원이 여전히 간첩 조작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국정원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 변호인단과 검찰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고 있고 9월 초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엘리트 체육의 머리요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의 교수 중 상당수가 연구부정에 연루됐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직 총장 대행과 전직 총장도 연루된 이 사태를 학교 측이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기를, 또 교육부와 검찰 등 책임 있는 기관들이 이 문제를 엄중하게 여기고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만 썩어빠진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들 리도 없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